5호 샌드위치가 이제 일반 분양분 청약 일정이 2월 19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처럼 이제 어린 자녀가 두 명이 있어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분양가격이 거의 2019년도랑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2년 전 분양가격 그대로. 안녕하세요. 머니 앤더 시티의 김유량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용남 소장님과 함께 오는 19일에 분양한다고 하죠. 경기 광주 저시압 5호 샌드위치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저시압 5호 샌드위치가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경기 광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재 수도권 경전철이 경기 광주까지 뚫려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지 좀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경기 광주가 어디에 예. 있고 또 이제 거기 입지가 어떤지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리상으로 봤을 때 경기도 광주는 판교의 바로 이제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가깝습니다만 과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외되어 있었다가 경강선이 2016년도에 개통이 돼서 분당까지 판교까지 약간 두세 정거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이 5호 샌드위치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고산지구를 비롯한 신규 아파트 택지 개발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롭게 이제 분양을 하는 5호 샌드위치 그 계획을 살펴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들어오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관심이 있는 정보였어요. 그 광주 내 아파트 중에서는 처음으로 수영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 수영장은 반포지구에서 이제 처음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경기도 네. 광주에서 이제 시작이 되네요. 네, 저는 수영장 있는 아파트에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네 집에. 그런데 그 관리비가 좀 비싸기는 하대요. 그런데 여름에 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자녀들 데리고 아마 수영장 같은 데 못 가서 좀 그 불편하셨던 부모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자녀 키우는 가정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지 안에 수영장, 뭐 키즈 카페, 키즈룸, 그리고 뭐 이렇게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카페처럼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게 저희 같은 가정에는 이제 아파트를 선택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네, 그 강남에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있고 고소득 일자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거기를 몰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집값이잖아요. 그렇죠. 전세로 살기에도 거기는 이미 전세가 그렇게 너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교에 이제 많이 내려갔었는데 판교에도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뭐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그 대기업들이 판교 밸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고소득 일자리가 몰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또 판교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판교도 넘사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도 광주시를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려면은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성남시의 부동산 시세하고 또 그에 연동돼서 나타났던 경기도 광주시의 전입 인구수의 통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아파트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KB 제곱미터당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1월 기준으로 보면 34평형 기준으로 매매가는 대략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전세가는 7억 8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 전세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더 높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주거 수요가 이제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높은 가격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요들은 주변지에서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 광주시의 최근 5년 내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시세가 성남시 전세가보다도 훨씬 아래 가격이거든요. 여전히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경강선을 통한 빠른 이동까지 가능해진 상태여서
계속해서 그런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경기도 광주시의 그 시세가 대략 한 34평 기준으로 7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5%리츠의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4억 5천만 원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뭐 내 직장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인구의 그간의 변화 자체가 최근한 5년간 6만 5천 명 이상 광주시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광주시의 가격이 단순히 풍선 효과에 의한 숫자만 올라가는 그런 가격 상승이 아니고, 네, 탄탄한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탄탄한 가격 상승이다라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19일에 이제 분양을 하고, 이제 모델하우스는 이제 월요일에 오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자들에게도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언급을 드렸는데, 더 상세한 내용, 오늘 전해드린 주제들을 더 상세하게 풀어서 강의식으로 도시아경제 채널에서도 또 다른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광주 고산 1지구의 더샵 오포 센트리츠 청약단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분양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차후에 시세 전망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상세한 청약 절차, 1순위 요건이라든지 가점제와 추첨제의 그 배분 비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비율에 따라서 내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더샵 오퍼 센트리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단지의 구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오포 고산 1지구 C2 블럭에 새롭게 지어지는 포스코에서 건설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앞서서 2019년도에 같은 고산 1지구 C1 블럭에 이미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이룬 상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C2 블럭의 오포 센트리체를 동일한 건설사 포스코 건설에서 새롭게 청약에 나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단지의 이 조감도를 통한 모습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동의 설계가 되겠죠. V자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감도 하단부로 보이는 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가 남향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 건폐율 16%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동강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단지에 이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형의 구성은 앞서서 진행이 됐던 C1 블럭과 거의 유사합니다. 전용 59제곱미터부터 76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 평형을 위주로 실거주 수요를 최대한 좀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평형 배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공사 포스코 건설에서 C1 블럭과 C2 블럭 도합 약 2,900여 세대의 대규모의 이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C2 블럭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태정 고산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시고 늦지 않게 놓치시지 않도록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그런 청약단지가 되겠습니다. 일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세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일정을 놓치시게 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자세한 분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정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안내문에 나와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은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이 특별공급 안내문에 반영된 모집 공고일이 뒤로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죠. 2월 8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발표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죠. 예치금 요건 맞추셔야 될 것입니다. 1순위 자격을 유지하면서 1순위에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원이죠. 예치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또 세대분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세대주 변경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일이 2021년 2월 18일이죠. 대부분 특별공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반 공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략적인 일정과 함께 모집 공고는 2월 8일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오퍼센트리체가 들어서게 되는 고산 1지구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광역 도시의 지도를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상단에 보이는 쪽이 이 강남 잠실에서 이어져서 이제 분당 판교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당 판교까지 어떻게 보면 이 광역 서울 수도권의 이 광역 도시 이 개발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도시 개발을 이루어낸 그런 중심 주거벨트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단순한 강남 수요의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강남 그 이상의 이 업무 시설을 대거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그 자체적인 이 수요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도로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하철 라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신분당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라인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또 발달이 되고 있는 중심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격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5년간 뭐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과 이 성남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시개발의 하나의 과정이 대체 주거지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광주가 그 타겟으로서 각광을 받고 또 시세 또한 거기에 필적할 정도로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의 경기도 광주는 성남 판교 권역까지 지도상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만 이렇다 할 지하철 라인이 연결되지 않았었고 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았던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경강선을 통해서 분당 판교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태전 고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새 아파트까지 공급이 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관심이 몰리고 또 실제 가격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전 고산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20만 제곱미터에 1만 4천여 세대를 모두 흡수하게 되는 그런 대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새롭게 분양을 이루게 되는 더샵 오퍼센트리체가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다라는 부분 꼭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고산 1지구 택지개발 사업, 이 지구단위 계획의 이 지형 도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곳 상단이 C1블럭이고요. 그리고 하단이 C2블럭, 각각의 C1과 C2블럭 모두를 포스코 건설에서 시행자로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뭐 이 지구단위 계획 지형 도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단순히 아파트만 높게 짓는 것이 아니죠.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만들게 되고 도서관과 도로와 공원과 그리고 각종 근린생활시설, 전체적인 이 일대의 이 주거기능이 뭐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아파트 단지의 이 중심 수요층이 젊은 신혼부부, 아이가 좀 어린 젊은 신혼부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텐데, 현재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퍼센트리체의 입주 시점쯤 2023년에 맞추어서 충분히 그때 바로 이 코앞에 붙어 있는 단지 앞에 있는 초등학교의 자녀들 통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입니다. 가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일대의 이 중심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의 세상 광주역을 먼저 살펴볼 텐데 4단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4단지가 특별히 다른 단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4단지를 체크를 한 건 아니고요.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매물이 있어서 매도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추출을 한 것이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매물이 귀한 곳이다 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는 7억 5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는 평균적으로 10억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다라는 거 시세 숫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10억의 거래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 이 경기 광주역에서 근접해 있는 신축 단지라면은 8억 선에서는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입니다. 조금 하단부로 내려와서 태종 고산지구 안에는 태전동 힐스테이트 2017년도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태전 C7블럭에 들어와 있는 단지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실거래가가 6억 9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은 역시나 평균 8억 선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단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일대의 신축 아파트는 34평형 기준 7억 선에는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고 경기 광주역에 좀 더 가깝게 있는 신축 단지라면은 7억 그 이상에서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더샵 모포 센트리체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가장 가깝게 있는 이 거래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이 지리상으로도 가깝게 있고 동일한 건설사에서 그리고 유사한 규모로 분양을 조금 한 발 앞서서 진행한 단지였기 때문에 이 단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포터샵 센트럴 포레와 같은 경우에 분양권 거래의 실거래가 내역을 살펴보시면 5억 79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물은 역시나 나와 있는 매물은 8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입주 시점까지 뭐 분양권 거래 예측이나 특히 뭐 입주 이후에 시세를 예측을 해보자면 이미 주변부에 연식이 몇 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 다른 단지들도 7억 이상에서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와 같은 경우에도 7억 이상에서 34평 7억 이상에서의 그 시세는 뭐 충분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그 기준이 되는 34평형 7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포 센트리체의 분양가격이 얼마에 책정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면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시세차익의 폭을 확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분석이 가능한 것이겠죠. 이 오포 센트리체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다양한 분들이 이 매체에서 분양가가 얼마 될 것이다,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는 뭐 평당 1,500, 뭐 평당 1,600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중구난방인 것이죠. 그야말로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측, 합리적인 예측이라기보다는 이제 감으로 한번 이제 불러보는 그런 가격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측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석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지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의 아파트 시세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이 분양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그리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그리고 뭐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와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양가가 올라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개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전혀 분개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이 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엄격한 분양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감상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조금 강하게 다가오다 보니 분양가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예측을 하셨던 것뿐이죠. 두 기준의 차이점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일종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평가 방법은 원가법에 기반을 둔 그런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더샤 모포 센트리체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대분류 중에서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지만 체크를 해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예측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